네, 선의 탐 시작합니다. 보스 옥타브 5네요. 네. 얘는 와자 시리즈 아니고 그냥 오리지널 복스. 아, 이거 와, 제가 옥타브 5는 아니고 옥타브 3였나 뭐였나. 고등학교 때 그 지금 YB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캇이라고 기타리스트 있잖아요. 그 친구랑 제가 좀 친한데 그 친구랑 놀 때 진짜 많이 썼어요. 제가 기타리스트니까 뭔가 베이스 사운드, 그러니까 드럼하고 기타만 했을 때 베이스가 필요하니까 이걸 진짜 잘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운드가 굉장히 좋은 걸로 저는 이미 기억에 있습니다. 얘는 보스 옥타브 5. 네, 한번 사운드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무게 달아볼게요. 네, 410g. 네, 보스의 뭐 410, 420g 뭐 이 정도가 네, 진짜 컴팩트한 보스의 무게죠. 자,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탐송자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옥타브 55입니다. 야, 이거 참 5인데요. 네. 이 벌써 다섯 번째나 됐어? 아, 네. 다섯 번째는 아니고 네. OC1하고 4는 없어요. 그러니까 OC2가 최초의 옥타브로 출시가 된 거입니다. 그래서 한 82년도쯤에 1982년에 네. OC2가 출시가 됐고 그리고 나서가 OC3. 2004년도쯤에. 아니, 네. 20년이 넘는데 간격이. 그러니까 그 OC2가 다 해먹었어요. 아, 다 해먹어. 네, 모든 옥타브 그 시대에 나온 네. 모든 공연들과 뭐 이런 것들을 OC2가 진짜 명기였죠. 내가 OC2를 1984년도에 샀어요. 아, 2년, 아우, 진짜 네. 굉장히 네, 보스, 브랜드 보스, 뉴네요. 보스라니까요. 아, 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20년에. 네. 아니, 간격이 다 20년 차이. 이게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나 야, 봐요. 이거 3개 갖고 40년을 해먹었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신기한 건 이제 OC1하고 4가 없는 게 조금 좀 신기하긴 한데, 신기하네요. 예, 근데 OC2로 예. 시작을 했다. 아, 그렇군요. 네, 얘가 거의 뭐 그냥 스탠다드 옥타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네. 기존에 이제 저도 이제 이 사운드 되게 찾으려고 멀티 이펙터나 뭐 다른 옥타브 기능이 있는 옥타버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레벨 이렇게 레이어 해가지고 네, 옥타브를 뭐.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딱 정말 정형화된 베이스 사운드를 그냥 옥타브 제대로 내주는 그런 사운드는 이제 옥타브의 55, OC 시리즈가 예, 최고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여기 뭐 베이스도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놨네요. 여기 기타 베이스 이게 토글이 있어요. 아, 네. 이게 베이스에서도 이제 가능해요. 그럼 베이스에서는 하이를 내리겠죠.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기타로 설정을 했고 네. 저희는 이제 베이스 사운드를 좀 주력으로 해서 베이스가 없더라도 네. 이제 저음? 그렇죠. 예, 제가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스캇이라는 그 친구가 네. 예, 진짜 정말 잘 갖고 오는 왜냐면 베이스 연주자가 자기 친구 중에 없으니까 아 베이스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거의 맞아요. 기타 기타랑 이제 유니진으로 베이스를 그래요. 연주한다고 이래가지고 그 드럼 치는 오빠랑 스캇하고 둘이 합주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3인조 밴드가 된 거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거 되게 그때 이게 뭐지 막 그렇게 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냥 보통 뭐 이렇죠 뭐 그냥 기타 소리가 그래. 클린톤이고요. 여기서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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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자, 이런 느낌이 살짝 이 뮤즈 밴드 뮤즈 보면. 네, 아, 맞아, 맞아. 그게 기타랑 베이스랑 유니즌 플레이가 진짜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그럴 때 뮤즈 노래는 그냥 기타 혼자서도 뭐 연주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여기 노브 보시면요, 다이렉트 레벨이에요. 이거는 원음 레벨 조절해 주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로 다 줄이면 옥타브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노브는요, 네. 이제 원 플러스. 네, 원 플러스로. 그럼 얘 하이 하이.
나오는 예. 거죠. 그리고 자, 얘 줄이고 여기에 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얘가 베이스. 보스답게 네. 엄청 깨끗하네요. 그쵸. 이게 약간 저 좀 옛날 거는 옥타브 읽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잖아요. 아, 그쵸, 그쵸. 떼, 우, 떼. 어, 맞아요. 그냥, 그냥 바로 그냥 반응이 네. 팍팍 오네요. 그리고 이제 그 옥타브 소리도 되게 아 뭔가 뭔가 진짜 되게 내추럴해요. 네. 어, 뭔가 되게 내추럴하게 되게 어 이거 같이 베이스를 연주하는 듯한 느낌이 진짜 확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노브는요. 투 옥타브 레인지예요. 거의 아래로. 네. 와, 이 하이를 치는데도 자. 레인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많이 없다가 네, 살리는 거죠. 오, 좋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선 저는 그 로우의 베이스 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베이스는 거의 다 풀로 장착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는 오늘은 그냥 계속 팬더에만 물려서 네.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디스트를 한번 네, 걸면은 살짝 걸면 더 멋있죠 뭐. 이게 예스. 와, 완전 멋있네요 이거. 그러니까 옥타브를 진짜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혼자서도 제가 원맨 기타로 네. 여러 가지 좀 더 레인지 넓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80년대 그 메탈 밴드들은 기타로 그냥 디스토션 소리밖에 없으니까 아, 그쵸. 굵게 쾅쾅쾅쾅 막 방방방 하려면 그 앰프를 하나 또 두고 그 옥타브 소리를 살짝 넣어요. 그래갖고 아~ 이게 장장장장하고 궁금하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 필사적이었네요. 참 네. 필사적으로 그 소리를 되게 굵게 만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21세기니까 21세기인데도 이거 20세기 옥타브 소리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참 좋네요. 네. 이게 소리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게 와, 이게 진짜. 발전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네. 그 예전에 만들었던 그 사운드적인 것들이 어떻게 네. 따라하려면 네, 따라할 맞아. 수도 없는 그런 느낌도 좀 있죠. 아, 그러네요. 네. 이게 너무 좋아, 이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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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는 그 느낌. 아, 뭔가 오르간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팀 베이스가 네. 속주를 못한다 하면 이렇게 해서 기타로 속주를 한다. 나다니스트 나다니 잠깐만 이 사운드를 그러면은 마샬에서 어떻게 나오죠? 아 지금 레드락을 계속 켜놨거든요. 레드락 한번 꺼볼게요.
베이스가 속지를 못하니까 베이스가 앞에 세워놓고 뒤에 돌아서 뒤에서 손 싱크를 하는 거야. 네, 그렇죠. 이거 좋지. 베이스 속주. 와, 엄청 멋있네요. 멋있네, 엄청 멋있네 진짜. 와, 마샬에서 뭔가 좀 더 선명도가 어쨌든 베이스적인 거에 대한 옥타브니까 뭔가 선명도가 훨씬 더 딱 그, 네, 나오네요. 한 1kHz 정도의 느낌이 딱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네. 자, 얘는요 지금 가격이 기분 좋은 가격으로 274,000원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옥타브가 꽤 비싸네요. 네, 그러니까 보스의 정책 중에 하나가 우린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퀄리티를 우선으로 하면서 가성비보다는 사운드다라는 자 야 이거 한 줄평 한 줄평을 네, 뭐 자 아, 판줄평 뭐 드리죠. 21세기에도 보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20세기 때도 왕이었는데 21세기에도 보스네. 그럼 22세기에도 궁금하긴 하네요. 궁금하긴 하네요. 예, 판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음악적으로 많이 내가 보스인 사람. 예, 그렇죠. 예, 그럼 내가 짱을 먹겠다. 예. 보스인 사람. 보스는 보스를 알아본다. 그렇죠. 네. 라고 한 줄평을 드리겠습니다. 다 보스로 다 바꿀까 기바에 보스는 보스를 알아본다는데. 아, 네. 이거 근데 바꾸는 것도 이것도 좀 뭔가 플렉스한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보스 페달이 우리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그러니까요. 이 정도의 사운드를 이 사람이 얼마나 케어하는지 아니까. 딱 보스 페달부터 진짜 어마어마한 있으면 와. 이 사람 보스네. 와, 그렇지. 이 사람 보스네. 네, 그런 느낌이 좀 올 것 같습니다. 네, 점수를 드릴까요? 네. 몇 대 몇? 몇? 8. 8점. 아, 네, 저는 더 적게 줄래야 줄 수 없는. 네. 옥타가 8이잖아요. 아하, 옥타곤. 맞습니다. 옥타가 8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름에 충실했습니다. 네. 자, 아, 기분 좀 훈훈한 점수와 함께 시작해봤고요. 네. 옥타브 OC5. 네. 네. 와 함께 해봤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